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입니다. 아홉 번째 측정을 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셀프로 측정을 할 예정입니다. 짜잔! 이 장비를 통해서 이제 측정을 할 거예요. 측정과 운동 처방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덧산염 측정과 그리고 근육산소포화도의 알고리즘으로 만든 장비인데요. 300명 이상의 러너들이 달려서 알고리즘을 만들어낸 장비인데 러너 중에 제가 포함이 됩니다. 달리면서 굉장히 이 장비가 언제 나올지 기대를 했었거든요. 체험단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찰과대학원 양우희 교수님이 오비랩이라는 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같이 개발한 장비인데요. 정확도가 높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기존에도 근육산소포화도를 측정하는 기기들이 있었는데 비교해서 특 장점으로 꼽자면 젖산염과 알고리즘이 연동되었고 운동 처방을 해준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더 저렴합니다. 와우! 그럼 측정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갔을 때 화면인데요. LT 테스트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반인인지 아니면 선수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고 젖산염 테스트 할 때와 똑같은 이제 설정으로 시작되고 5분 동안 달리고요. 30초 동안 쉽니다. 사실 30초 동안 쉴 때는 피를 뽑는 시간인데 피를 보지 않아도 돼서 큰 장점입니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근육산소포화도란 근육 내의 산소 보유량 값을 표시한 건데요. 운동을 시작하면 산소가 많이 요구되면서 일반적으로 운동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값이 낮아집니다. 과학적으로 측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동해서 몸의 변화를 몸소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ongratulations. Your LT test is completed. 당황스럽게 네 번째 스테이지에서 끝나버렸어요.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사실 많이 못 달렸거든요. 특히 고강도를 많이 못 달렸어요. 이렇게 축하합니다 떴습니다. 와우. 너무 떨어졌는데요. 이런 따라라 3.7이었다 2.3까지 떨어졌어요. 어쩌면 좋나. 다시 뛰면 되지. 뛰지 않다고 뛰는 분들은 체력을 높이기는 쉬운데 유지하기는 어렵다. 선수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유지하고 아주 조그만 간격으로 더 강화를 시킨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이제 운동 처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시간 달리기를 일주일에 2번 2.3km로 웨인 로스. 체중 감량하시고 싶은 분들은 일주일에 4번 2.3km로 달리는 것을 그 전보다는 훨씬 빨리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심장이 바운스 커졌으니까요. 이 기기에 대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세요.